충청남도 공주시 영명학당길. 이곳은 서양식 건물 한 채가 오랜 세월의 흔적과 함께 남아있습니다. 공주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온 선교사들이 머물던 선교관입니다. 프랭크 윌리엄스, 한국명 우리암 선교사는 수십 년간 이곳을 지키며 본국인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의 편지들은 모두 169통. 그 속엔 선교에 대한 열정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섬기며 헌신했던 우리암 선교사. 그의 간절한 기도는 오늘날까지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암 선교사의 흔적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한국 선교 유적 연구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곳은 소중한 기독교 선교 유산을 찾아내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서만철 회장을 통해 공주의 선교 유적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공주의 기독교 선교 역사와 유산이라는 책인데,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펴낸 책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암 선교사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공주는 백제의 수도였을 만큼 삼국시대부터 정치 경제의 중심지이자 유교와 불교가 강성했던 도시입니다. 이러한 삼국의 중심지인 공주에 미국 감리교는 1900년대 초 선교기지를 세웠는데요. 역사와 유적의 도시가 선교의 중심지로 거듭난 것이죠. 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1911년 당시에 공주 선교기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덕에 서양식 집들이 지금 여러 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것이 미션 스테이션, 선교 기지였다. 공주는 그 당시 역사의 도시이고 또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였고, 지적인 그런 욕구가 굉장히 높았고 또 많은 영향력이 있던 양반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조치원역이라는 것이 있어서 교통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987년부터 선교사들이 공주의 미션 스테이션을 만들기 시작하여서 이곳에서 한 30여 명의 선교사들이 정주하면서 남부 지역 선교를 주도하였습니다. 수원 이남에선 최대 선교 기지였던 공주엔 당시 수많은 선교사들이 활동했습니다. 이곳을 개척했던 수위러 선교사와 병원을 세워 의료 선교를 펼쳤던 맥길 선교사, 그리고 교육 선교를 위해 학교를 설립한 샤프와 앨리스 선교사 부부들이 그들인데요. 당시 세웠던 남학당과 여학당이 지금의 영명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샤프 선교사가 풍토병으로 1년 만에 순교하게 되자 그 후임으로 파송된 이가 바로 우리암과 우에리 씨 선교사 부부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에 위치한 덴버 대학교에서 수학한 우리암 선교사는 학창 시절부터 선교의 뜻을 둔 뛰어난 수재였다고 합니다. 교육 선교를 꿈꾸던 그는 대학 동문인 아내 앨리스와 함께 졸업한 지 두 달도 안 돼 조선을 향하는 배에 올랐는데요. 이러한 갑작스러운 행보는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윌리엄 선교사는 그 덴버 대학을 다닐 때부터 교육에 특별히 관심이 있었어요.
덴버 대학을 다닐 때 학비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YMCA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마구간에서 일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선교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육 선교사로 나갈 것을 아내와 함께 결정을 하고 교육 선교사로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뒤에 떠나겠다. 이렇게 선교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신청을 했을 때 대상 국가가 1순위가 인도였고 2순위는 일본이었어요. 사실 조선 한국은 그때 이 사람들이 생각지 않았던 선교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달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선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조선에 갑자기 선교사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암과 아내 우에리 씨 선교사가 한국 제물포항에 도착한 것은 1906년. 감리교 충청지역 책임자로 파송된 당시 그들의 나이는 불과 23살이었습니다. 제물포항에서 공주를 오가며 선교활동을 개척한 우리암 선교사는 장남인 조지 윌리엄스, 한국명 우광복을 낳은 후에야 새 식구가 공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제 제물포에 도착하고 나서 공주의 살 집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는 임신한 상태여서 제물포에 있는 여선교사 집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맏아들 조지를 낳았어요. 그리고 윌리엄스 선교사는 아내는 제물포에 둔 채 이 공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했고 또 공주의 살 집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공주의 살 집이 이제 1907년에 건축이 완성됐을 때 아내와 맏아들을 공주로 불러와서 함께 이제 공주 선교 책임자가 된 것이죠. 충청 지역 최초의 근대식 교육 시설인 영명 중고등학교. 11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의 설립자가 바로 우리암 선교사인데요. 지금도 철저한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하고 있는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는 뭐 학교장 뭐 목표라든지 어떤 모든 거에 1번은 기독교적 정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단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신앙인을 기른다. 이것이 우리 학교의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가 민족과 결례를 위해서 몸바치는 애국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116년 동안 지금까지도 민족학교로서의 그 정통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명학교 내에 위치한 역사관. 이곳엔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하는 인재 양성의 학교 이념이 어떻게 실현되어 왔는지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100여 년의 세월을 품은 타임캡슐부터 우리암 선교사가 사용하던 타자기와 그가 친필로 쓴 귀한 선교 편지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소리가 나지 않지만 당시에 쓰던 풍금도 아주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유관순 열사에 대한 전시물인데요. 유관순 열사뿐 아니라 그의 오빠 유우석도 이 학교에서 수학했다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천안시 병천면 지령리교회에서 할아버지가 세우신 지령리교회에서 야학에 열심히 참가했던 소녀였습니다. 사이리 씨 선교사님이 남편분이 샤프 선교사님이 충청지역 총괄 선교 책임자시었기 때문에 함께 선교활동을 하면서 야학하는 곳은 다 찾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지령리교회에서 눈이 촐망촐망한 똑똑한 한 소녀를 만났다. 그분이 바로 유관순 열사고요.
공주 지역 최초로 교육 선교를 시작했던 샤프 선교사가 순교한 후 아내 앨리스 선교사의 양딸이 되어 공주에 온 유관순 열사. 그는 이곳 영명여학교에서 2년간 공부한 후 1916년 이화학당에 편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19년 마침내 3.1운동의 중심에서 나라의 독립을 외치다 순국한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윌리엄 선교사가 보고서를 작성한 게 있는데 그 천안의 아우네 장터에서 유관순의 가족이 독립 만세 운동을 하다 현장에서 다 희생이 돼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윌리엄 선교사는 독립에 대한 열망뿐만 아니라 그 아픔을 몸소 직접 보고 목격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민족에 대한 독립을 항상 열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립자인 우리암 선교사의 바람과 기도가 있었기에 영명학교는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과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며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배출해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유관순 열사의 시신을 이렇게 인수받으러 가셨던 김윤경 열사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공주에서 일어났던 1919년 4월 1일 그때가 음력 3월 1일인데요 공주 시장 만세운동의 주역이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김관의 선생님을 비롯해서 재학생이었던 여기에 있는 윤봉균 학생 그 다음에 양재순 학생 등이 실제로 참여를 했고요. 유관순 열사의 친오빠인 유우석 씨도 함께 만세운동에 가입해서 격렬하게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조선의 독립과 복음을 위한 희생은 비단 어른들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영명학교 뒷산에 마련된 선교사 묘역. 이곳엔 너무나 어린 나이에 하늘나라로 간 한 소녀의 꿈도 함께 묻혀 있습니다. 올리브 윌리엄스, 우리암 선교사의 딸입니다. 1917년 11월 18일, 당시 8살이었던 어린 딸 올리브는 감기로 인한 급성 후두염과 기관지염에 시달렸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의사도 없이 밤새 고통에 신음하던 올리브는 뒤늦게 도착한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의 그 정서상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이영말리 그 낯선 곳에 와서 자녀를 잃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의 그런 활동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교회사의 이런 내용들이 교인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 딸 올리브를 가슴에 묻은 슬픔도 잠시 우리암 선교사는 사역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당시 그가 쓴 선교 편지의 상당수는 필요한 재정을 후원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 선교사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는 상당히 가슴이 떼었어요. 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편지 169통을 다 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이야기가 돈 이야기였어요.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보내달라. 언제까지 얼마가 잊지 않으면 학교 문을 닫아야 된다. 다음 달에는 선생님들 봉급을 못 준다. 또 그 농촌 실습을 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동물들이 필요하다. 가축 우리를 져야 된다. 뭐 이런 걸로 항상 돈 이야기가 7, 80%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대했던 거하고 달라가지고 처음에는 좀 실망을 했어요. 아니 이 선교사의 편지면 이거 읽으면서 막 눈물이 철철 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맨 돈 부족하다고 돈 얘기를 이렇게 많이 썼지? 처음에는 조금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곰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100,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으면 얼마든지 그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다 내려놓고 지구 반대편인 조선 땅에 와서 못 살던 조선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까지 해가면서 또 자기 친지들한테 자기 부모들한테 자기가 다니던 교회 사람들한테 돈 보내달라는 얘기로 이게 편지를 도배지를 했을까 이게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참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학생들을 길러낸 사람들이었구나. 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드류대학교. 아펜젤러 선교사의 모교이기도 한 이곳은 미국 감리교 해외 선교 본부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전 세계로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에 대한 기록과 선교의 자료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암 선교사의 자료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선교할 당시 보낸 사진과 편지들 속엔 근대식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열망과 기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참으로 놀랍게 응답되었죠. So, from what I understand, around 1919, Franklin Williams requested that it would have been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back then support the Congju Mission in the amount of $25,000. And Methodists have always put, well, maybe not always, but we tend to put our money where our mission is. And our mission happened to be in Korea at that time. And so $25,000, which is an exponential amount of money for 1919, was given to the Congju Mission to continue the work that Williams had already begun and that would continue for decades after he left and after the money was donated. 1919년 우리암 선교사는 미 감리교 본부로부터 해외 선교 100주년을 맞은 기념 사업으로 영명학교 신축을 결정했고 2만 5천불을 지원할 거란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의 끈질긴 노력과 인내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그 영명학교가 나름대로 그 사립학교로서 공주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일제가 교육령을 시작하면서 공립학교를 더 이제 우선해서 이제 이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공립학교에 들어가야 상급학교 들어가기도 좋고 그리고 공립학교는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무상교육 같은 것들을 하니까 지역인들이 점점 공립학교를 선호한 거예요. 그때 미국 교인들이 합심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이용해서 우선적인 그러한 사업을 따낸 거죠. 윌리엄스가. 그래서 이제 영명학교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먼저 여기다 지원을 해서 학교 교실을 좀 학교 건물을 좀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한 거죠. 미 감리교 해외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지어진 당시의 영명학교는 인구 100만에 이르는 충남 지역의 유일한 고등과정 학교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러한 기독교 학교의 건축은 그야말로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1919년이 어떤 해냐면 우리한테는 3.1운동이 아주 중요한 해인데 미국 감리교는 해외 선교 100주년의 해예요. 해외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공주 영명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2만 5천 달러를 보냈습니다. 그 2만 5천 달러를 가지고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한 40억에서 50억 사이의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그걸 가지고 영명학교를 세웠는데 미국 그 감리교 해외선교부에서도 아주 성공적인 100주년 기념 사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공주 제일교회에 위치한 기독교 역사 박물관. 충청지방의 기독교 역사가 가장 잘 보관되어 있는 이곳에도 우리암 선교사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협산자 예배당 시절 이 교회를 담임했던 우리암 선교사는 지역교회를 돌보는 감리사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학교 사역 못지않게 교회 목회에도 최선을 다해 부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요, 교회 모습 같이 보이시지만 실제로는 우리 윌리엄스 선교사께서 세우셨던 영명학교, 영명학당 건물입니다. 영명학당 건물이 1921년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이 사진은 그 다음 해인 1922년도의 사진이에요. 앞에 앉아계신 흰옷을 입은 분이 당시 공주교회 담임자셨던 11대 이익모 목사님이시고요. 그 옆에 이렇게 의지가 굳게 앉아계신 분이 바로 윌리엄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두 분이 그때 교회와 학교는 한 뿌리였고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윌리엄스 선교사는 학생들 교육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셨습니다. 일제의 압박과 유교주의에 맞선 우리암 선교사의 현대적인 기독교 교육은 그 후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익무 목사님의 아들들이 지금 이 영명학교 학생이었었는데요. 요 이익무 목사님의 아들, 여기 둘째 아들 이인선 선생과 여기서 있는 셋째 아들 이유선 선생은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악으로 이탈리아 유학을 가신 분이고요. 또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오페라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신 분이에요. 여기 계신 셋째 아들 이유선 선생은 당시 연세대학교 상과를 졸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음악대학을 아주 너무 많이 세우셨어요. 이분이 만든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구름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찬송이죠. 당시 공주읍교회에 음악가, 음악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윌리엄스 선교사와 그의 아내셨던 우 에리 씨 사모님, 아주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으셨기 때문이에요. 공주의 선교 역사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보딩 선교사와 함께 시작한 우유 보급 사역입니다. 공주 선교기지에 최초로 마련된 우유 급식소는 당시 유아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는 그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보딩 선교사께서 오셨을 때 이곳의 영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죠. 아마 50%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요. 선교사님 중에 간호사 출신이셨던 보딩 선교사께서 우유보급을 실시하시게 됐는데요. 우리 윌리엄스 선교사님이 가축이나 혹은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한 아주 굉장한 지식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 지식을 학교에서, 영명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치셨죠. 거기서 기른 가축들, 그 가축들에게 우유를 짜서요. 실제로 우유보급을 실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 학교에서 감당을 해주셨습니다. 1931년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건너간 우리암 선교사는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농업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영명학교를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윌리엄 선교사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 25년을 영명학교를 운영하면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사회는 그 농업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인문계 교육을 많이 받아도 어디 가서 취직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윌리엄스 선교사가 생각할 때는 이 경제가 해결이 돼야 신앙도 제대로 서는데,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학교를 농업학교로 바꾸자. 그때는 산업이 농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농업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농업 지식이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식년을 받아서 콜로라도에 가서 콜로라도 대학에서 농학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가르쳐놔야 서울로 다 더 좋은 무슨 전문학교나 이런 데로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르친 학생들이 이 지역의 선교에 어떤 자원이 되긴 어렵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자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냐. 그런 인문계로서의 경쟁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 충청도의 선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 농업을 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교인들한테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목회자 농촌 목회자들도 닭도 키우고 그 다음에 무슨 염소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특화된 그러한 교육시설로 나가자라고 해서 농업학교로 바꿨습니다. 영명학교를 농업실수학교로 전환한 우리암 선교사는 농사법과 가축사육 그리고 여성들의 생활기술에 이르기까지 학교는 물론 전국을 돌며 자신의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영과 육을 함께 살리는 것이 그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항상 선교사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항상 굶주림에 시달려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스 선교사는 쌀과 종교라는 선교 팜플렛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사상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중요한 거는 쌀과 종교다. 이건 떨어지면 안 된다. 먹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끝까지 견지하고 계셨죠.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제 탄압은 더욱 극심해졌고 급기야 한국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암 선교사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3살의 나이에 미지의 땅 조선에 발을 디딘 지 34년. 그의 반평생을 넘게 지낸 영명학교를 떠나는 일이 우리암 선교사에겐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땀과 기도로 함께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그에겐 너무나 귀한 자녀요, 또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하고 적대국이 되는 거니 적대국이 되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 시민들을 여기에 둘 수가 없었죠. 그리고 대법원 사학에서 선교사들이 대법원 사립학교의 이제 실질적인 설립자였으니까 그들을 내쫓아야지만 그 사학을 뺏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를 내쫓거나 이런 식으로 각 학교마다 실질적인 설립자들을 내쫓음으로 인해서 교육시설을 접수하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그들의 어떤 식민정책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죠. 한국을 떠난 우리암 선교사는 본국인 미국이 아니라 또 다른 선교지인 인도 가지아바드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도의 상황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흙먼지 바람과 비위생적인 환경은 그와 가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는데요. 정작 우리암 선교사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한국을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도에서 한국 광복군의 영어 교육을 담당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었죠. 인도에 있으면서 한국 광복군들한테 영어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자료를 보고 아니 무슨 인도의 한국 광복군인가 그렇게 의문을 가졌는데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에 있던 광복군들의 일부를 인도에 있는 영국군 사령부에 파견을 해서 영국군과 일본군이 버마 전선에서 대치할 때 거기에 투입을 해서 통신 요원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영어 교육을 담당했다. 그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도 기여를 한 셈이죠. 1945년 마침내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우리는 이후 미 군정의 시대를 맞게 되는데요. 당시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미군정의 농업정책 고문관으로 우리암 선교사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가 한국에 머물 당시 전국을 돌며 강습회를 열었던 농업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오길 원했던 우리암 선교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군정에서 이제 농림 정책을 이제 맡는 그러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 역할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 선교부,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서 한국을 지원을 하면서 대전에다가 대전 신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 대전 신학교를 설립하는 목적이 농촌 선교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윌리엄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청도 지역에 목회자들을 위한 그 농업을 가르치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농업을 가르친 그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1950년, 60년대에 농촌 선교, 한국교회의 어떤 부흥에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다. 한국을 떠난 지 5년 만인 1945년 11월 10일. 그토록 그리던 한국 땅에 돌아온 우리암 선교사. 이 놀라운 일은 그의 아들 우광복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였습니다. 1907년 제물포항에서 태어난 조지 윌리엄스. 한국명 우광복은 14살까지 공주에 머물며 영명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조부모 밑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1945년 한국은 광복을 맞은 후 미군정이 주둔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광복은 미군의 해군 군위관이 되어 한국 땅을 다시 밟게 됩니다. 그는 하지 장군, 아놀드 장군 등과 함께 인천항에 도착한 후 우연히 부두가에서 미군 장교와 한국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오해가 생겼음을 알게 된 우광복은 그들의 통역을 도와줍니다. 장군님, 이 세 분은 우리 미군을 환영하기 위해 나온 곳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죠?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14년을 살았기 때문에 한국말에 아주 익숙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때 그들의 대화를 곁에서 듣고 있던 하지 사령관은 우광복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자신을 도와 미군정에서 일해달라는 것이었죠. 당신은 정치가 마치 통역 정치라고 할 만큼 통역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광복이 미 군정부의 인사,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이제 했는데요.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살펴보니까 우광복은 하지 사령관의 옆방을 사용했고 사령관의 방과 우광복의 방 내부에 안쪽으로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이 항상 열려져 있었고 수시로 다니면서 의견 조율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그 이야기는 바로 우광복이 하지 사령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당시 미군정과 우광복은 혼란스러운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 한국을 이해하는 선교사들을 다시 초청하고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일제하에서 추방되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해 피셔, 윌슨 선교사 등이 연이어 돌아왔고 그의 아버지 우리암 선교사 역시 그렇게 미 군정의 농업정책 고문관으로 한국에 돌아온 것입니다. 아들에게 광복이란 이름을 지어주며 한국의 자유를 염원했던 우리암 선교사. 우광복은 아버지의 기도처럼 해방된 한국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미 군정에서 일할 요직에 한국인 50명을 이제 추천하는 일에 있어서 70%에 해당하는 35명을 기독교인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당시의 기독교 인구가 매우 적은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부흥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946년 미군정 고위직에 임명된 50명 중 35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미군정의 행정고문 11명 가운데 6명이 기독교인이며 3명이 목회자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영명학교 출신의 조병옥 박사가 경무국장으로 혼란스러운 치안을 책임졌고 문교부 장관 백낙준을 통해 미신타파가 이루어지는 등 우광복이 추천한 기독교인들이 새 정부에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의 기록에 의하면 전국을 돌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한국 사람들이 이미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성까지 그런 보고서가 가도록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던 독립운동가 중에서 가장 먼저 이승만이 귀국을 하게 되죠.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 결과 대한민국 정부는 제헌국회 제1차 회의 때부터 기도로 국회를 개원했으니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5%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광복을 통한 선교의 열매가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것이었죠. 사실 해방 공간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성격의 정부를 세워야 될 것이냐 이걸 고민할 때 미국 정부조차도 사실 이 남한 땅에 중도적인 정부를 세우고자 했어요. 소련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에서 우광복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승만을 한국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보고를 하고 또 이 좌익 세력들이 활동을 못하도록 그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설립되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미국 LA에 위치한 포레스트론 메모리얼 파크. 이곳엔 우리암 선교사 부부와 아들 우광복이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여동생을 잃은 슬픔과 그리움은 잊혀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광복은 자신의 유해 반을 대한민국 공주의 동생 옆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바람을 따라 공주의 선교사 묘역에는 우리암 선교사의 어린 딸 올리브와 오빠 우광복의 묘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자녀로 한국에서 태어나 우광복으로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그 추억과 사랑은 지금도 한국 땅 동생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23살의 나이로 미지의 땅 조선에서 영명학교를 설립해 근대식 교육 선교를 펼치며 한국 농업에도 큰 영향을 끼쳤던 프랭크 윌리엄스 우리암 선교사.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 의사가 된 후 미군정 역사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는 데 큰 역할을 한 아들 조지 윌리엄스 우광복. 이렇듯 대를 이어 이 땅의 기독교 교육과 정부 수립에 헌신해온 이들은 분명 우리 역사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요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